자, 이어서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리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좀 전에 히든라인 스타일에서 스타일을 다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직접 여기서 이제 재질을 한번 입혀볼 거예요. 재질을. 그러면 이제 이런 재질들을 입혀서 입힌 재질을 스케치업에서 포토샵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가져가는 과정은 뭐 어렵지는 않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무 재질로 한번 바꿔볼 건데 윈도우에서 머티리얼 창 열어주시고 여기서 바닥 재질은 요 우드, 플로어 다크 입혀주시고. 자, 입혀주실 때,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면에 직접, 더블 클릭해서 그룹 안에 들어와서 면에 직접, 바닥 재질을 입혔었더니, 입히고, 그 면에 입힌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처 포지션을 클릭해 주시면, 이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위치를 이동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텍스처에서 포지션. 요게 생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동은 요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방향을 틀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 또는 원하는 스케일로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놓고 다시 씬 1로 돌아가면 요렇게 바닥에 머티리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벽도 넣을 건데 벽은 아까 우리가 썼던 이미지들을 썰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인 모델에 가셔서 자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플로어 다크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가 그 머티리얼이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머티리얼이 하나 생기면서 아까 거에 복사가 돼요. 이때 이 텍스처에 보시면 여기 브라우저 for material image 파일인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썼던 이미지를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간 이미지를 이미지를 OK 눌러 주시고 여기 머티리얼을 여기다가 씌워 주시는데 역시 면에다가 직접 그룹에다가 해버리시면 머티리얼 입히실 때 그룹에다 해버리면 전체가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면에 직접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면에 직접 해주시고 또 이쪽 면에도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의 지금 이미지 사이즈인데 지금 보면 이미지 사이즈가 아까 우리가 보던 이미지랑 다르죠? 매핑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고 있어요. 이유는 에디트에서 이 텍스처의 이 사이즈가 이미지 비례대로 들어가지가 않아서 그래요. 아까 이 선택됐던 이그 바닥의 이미지 사이즈가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원래 하실 때 이런 재질이 있는 거 위에서 이렇게 누르시기보다는 재질이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색깔만 있는 이미지들. 이런 거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머티리얼을 만드시고, 여기서 유즈 텍스처 이미지, 여기서 이걸 클릭하셔서 열면 그 이미지 비례가, 다르게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넣으시고, 오케이 한 다음에, 이 이미지를 직접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미지 사이즈가 다르게 들어가요. 되게 작게 들어갔죠. 이유는 에디트의 비례 이게 달라졌죠. 그래서 얘를 앞에 것만 비례만 2000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아마 2000보다는 3000 정도 돼야지 사이즈가 맞을 거예요. 이렇게 벽돌 사이즈가 3000 해주고 이 여기도 역시 똑같은 걸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시면 그 원래 원본 이미지에 비례 있잖아요. 여기 속성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가 아니구나. 여기 클릭하면 나오죠. 이게 이제 1758 곱하기 1492 비례죠.
사이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픽셀 단위로 된 사진의 크기니까 이거는 이제 뭐 사이즈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비례로 네, 얘를 비례로 입력을 해주시면 비례는 나오고 그 비례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1758 입력하면 밑에가 1490 나오죠. 여기가 체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체인을 풀어주고 이거 두 개를 다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체인 다시 해주고 이거를 3000으로 늘리면 이제 사이즈가 늘어나는 거죠. 제 생각에는 한 3500까지도 줘야 될것 같은데. 예, 그래야 벽돌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씬 1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뷰에 보시면 섀도우를 꺼주면 이미지가 이렇게 좀 되거든요. 그리고 네, 그 섀도우가 켜져 있으면 이미지가 이렇게 그 밝은 데 어두운 부분 데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섀도우를 이렇게 꺼주면 똑같은 사이즈의 이미지로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어두워 보일 거예요. 네,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데 다시 섀도우 켜보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에 가셔서 섀도우 세팅이 있어요. 이 그림자 세팅에서 그 라이트랑 다크를 다 밝게 해버리세요. 그러면은 명암이 없어지죠. 네, 밝은 다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질을 입혔을 때 재질도 원본의 그대로 색깔이 다 나오겠죠. 이 상태로 가져가셔야 우리가 리터치하기가 좀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또 스타일에 가셔서 제가 조금 두서없게 하고 있는데 스타일에 가셔서 예, 에디트에 가셔서 엣지 프로파일 다 꺼주셔도 돼요. 이럴 때는 라인 같은 거 굳이 가져갈 필요 없으니까요. 왜냐면 우리는 이 라인이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걸 이대로 네,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김에 네, 스타일에서 잠시만요. 머티리얼에서 어드 여기랑 여기 이거를 네, 여기 없어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 하나 누르고 텍스처 이미지 네, 위에 나무를 열기로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대충 이 이미지의 사이즈가 한150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얘를 1500으로 맞출게요. 엔터. 오케이 눌러주시고 얘에다가 입혀주겠습니다. 네, 조금 작게 해도 될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에디트해서 3, 200.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미지를 입혀주시고 자, 이 상태 그대로 익스포트 2D 그래픽 네, 여기다가 이제 머티리얼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이 이미지 그대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포토샵에서 자 우리가 만들었던 이미지들은 꺼주고 네, 바닥까지 꺼주고요. 오픈 네 이미지 열기 그다음에 얘를 네, 우리가 작업하던 이미지에다가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갖다 놓고, 네, 마스크는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것만. 자, 이거랑 이걸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 다르게 하셔도 돼요. 요걸 해가지고, 자, 여기 가셔서 마스크 씌워주면, 네,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얘를 다시, 멀티플라이를 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멀티플라이 준 다음에 밝게 뭐 해주고 싶다면 컨트롤 U로 네 이렇게 채도 높여주고 라이트 값도 네뭐 이렇게 네 해줘도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리터치를 하면 아까 투시 맞추는 과정 있죠. 예, 이미지를 늘리고 줄이는 과정이 좀
없어지고 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랑은 좀더 다른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고요. 자, 레이어 하나 더 복사해서, 이번에는 마스크를 여기다가 다시 드래그해서 지우고, 당연히 어플라이 하면 안 되고 델리트죠. 상태에서 바닥 재질을 한번 입혀볼 건데, 바닥 재질은 여기 클릭하시고, 네, 마법봉으로. 자, 이 이미지가 클릭됐으니까 바닥 하면 이렇게 다 선택되겠죠. 이렇게 하고, 다시 레이어 내려오셔서, 자, 얘를 복사해 놓을게요. 일단 하나 복사해 놓고 끄고, 얘를, 네, 마스크 씌워주면, 네,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네, 체인은, 이거는 뭐 이미지를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네, 이렇게 놓으시면, 네, 바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천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매직으로 여기 클릭하고, 자, 얘는 이미지가 여기 연결이 안 됐으니까, Shift 누르고, 여기를 또 클릭해서, 네, 두개 선택한 다음에, 여기 열어주시고, 다시 마스크. 네,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다 들어갔죠. 자, 리터치를 이제, 한번 다시 또 해볼 건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애초에 스케치업을 그냥 이대로 이미지를 와도 상관없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했냐면, 우리가 이제 이후에 리터치 과정에서 이면 다 따로따로 리터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는 이제 톤을 조절할 수가 있죠. 내가 따로따로 가져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이렇게 이미지를 트롤류로, 내가 색상도 내가 맘대로 뭐 다른 좀 느낌으로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온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것도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다시 멀티플라이로 넣고. 자, 이번에는 간단한 리터치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미지들이 이제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톤이 다 똑같으니까 입체감이 좀덜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흐려졌고 뭐 이런 거리감을 내줬는데 이 면들이 다 똑같으니까 얘가 좀그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서 자 얘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선 레이어 하나,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이빈 레이어가 음영 값을 가지는 애가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네,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 전체는 집의 배경이 되니까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여기까지, 이제 나무 앞에까지 와 있고, 네, 이렇게 배치를 할 건데 사람들이 이제 위에 올라가는 거죠. 여기. 자, 그러면 우선 벽에다가 자 여기는 이제 이쪽 부분이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빛이 들어올 거예요. 네, 빛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이 좀더 밝아지겠죠. 그래서 매직 툴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자 11번 레이어 이쪽 밑에 있는 레이어에 가서 브러쉬를 크게 해서 자, 오퍼시티 값이 10이죠. 흰색이고요. 자, 흰색. 완벽하게 흰색. 그래서 이 부분을 몇번 리터치를 해줄 거예요. 클릭. 네. 클릭. 이렇게 하면 어떠죠? 예. 얘가 이쪽 벽면이 슬쩍 밝아지죠.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 예, 보시는 것처럼, 예, 11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네. 저쪽에서 들어오는 빛의 어떤 느낌이 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또, 이 부분 클릭하고 다시 11번 레이어에 가서 브러쉬로 네, 여기서 클릭 클릭 네, 이렇게 해주면 네, 이미지에 이제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네, 요 머트리얼에 자 이렇게 해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클릭 여기 클릭 해주고 자 11번에 가서 브러쉬로 네, 이쪽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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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주면 네,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더 나겠죠. 천정 부분을 좀더 밝게 해주면 해는 이유는 바닥에 이렇게 튕겨서 오는 빛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밝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재질에 따라 좀 틀리긴 하겠지만. 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만은 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지금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살짝 다시 어두워져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놓고요. 살짝 이미지들이 좀안 맞았는데. 다시 좀 맞춰놓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보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고, 아,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선의 이미지가 살짝 어긋나서, 네, 이렇게 어긋났었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리터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자, 다시 끄고. 자, 얘를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하고, 여기에 가서, 브러쉬를 이번에는 그림자 부분이니까, 네, 어두운 블랙으로 해서, 자, 지금 브러쉬가 너무 크죠? 조그맣게 바꾼 다음에, 네, P, 단축키 P죠? 이렇게 작게 해준 다음에, 여기서 클릭하고,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바들바들 손이 떨리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안 되니까, 이쪽 부분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고 반대편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직선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 클릭, 쉬프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 이렇게 하면은 예, 이렇게 직선으로 라인을 그릴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의해서 그림자, 이 프레임에 의한 그림자가 이렇게 느낌이 나겠죠.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 선택하고 다시 실번에 가서 브러쉬 여기 클릭, 쉬프트 누르고, 여기 클릭. 다시 한번 클릭, 클릭.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입체감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되면 이 프레임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느낌이 나겠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예, 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릭하고요. 이번엔 두개 동시에 여기 클릭하고, 브러쉬, 그 다음에 11번, 레이어,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브러쉬, 여기 클릭. 쉬프트 누르고 밑에 클릭 다시 한번 클릭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거 뭐 적당히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조금 어두워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뒤로 돌아가고 네 여기도 다시 한번 11번에 가셔서 네 이렇게 해주고 클릭 쉬프트, 클릭, 다시 클릭. 네, 컨트롤 T.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요거에 의한 입체감이 다시 생기겠죠. 자, 프레임이 흰색이라서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 색깔을 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색깔을, 프레임 색깔 바꾸기보다는 이 프레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제 분명히 다른 부분인데 너무 네, 같은 색깔이니까 입체감이 없어서 여기 가서 여기만 클릭할게요. 여기만 여기 톨러런스를 네, 이렇게 높일 필요가 없으니까 10 정도 해주고 네, 여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얘도 안쪽 프레임이니까 이쪽 클릭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선택이 될 건데 클릭, 쪽도 클릭. 네, 여기도.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한 다음에, 11번이 아니라 이번에는 레이어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자, 여기다가, 네, 색깔을 페인트로
이렇게 붓는 것보다 그라디언트를 좀줄 거예요. 그리고 그라디언트에서는 이 색깔하고 이 색깔의 이 부드럽게 이어지죠. 이렇게. 자, 앞에 컬러와 뒤에 컬러.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얘는 밝은 색으로 해주면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돼요. 그라데이션이. 그래서 얘를 조금만 더 어둡게. 뒷면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라데이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선택돼 있고, 이 레이어에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여기 이제 색깔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어두워져야 될것 같아요. 클릭. 네, 이렇게 클릭 해주시고, 그라데이션. 네. 그래서, 컨트롤 T 눌러주시면, 네, 요렇게. 이 부분이 어두워져서, 예, 요렇게 창틀 프레임이, 예,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리터치를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시면, 네, 이제 완성된 그림이랑, 예, 가까워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리터치를 한번 세 번에 나눠서 한번 배워봤습니다.